안녕하세요. 막가생활입니다. 이 세팅으로 여러분들 뵙는 거는 처음인데요. 라이브 방송 들어오신 분들은 이미 이 세팅에 적응이 되실 겁니다.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적응이 안 됐어요. 오늘의 캠핑 토크는요, 저번에 말씀했던 거 이어서 가는 캠핑 토크입니다. 저희 가족의 캠핑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. 그때 어디까지 마무리했냐면 텐트 치러 나가가지고 우리 모모가 모기향 빵을 놓고 새벽에 해 뜨자마자 바로 철수했습니다. 거기까지 제가 말씀드렸는데,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한 이틀 정도 있다가 저희가 원래 점 찍어놓은 캠핑 사이트를 갔어요. 거기가 캠핑장은 아니었고요, 노지 캠핑이었는데, 혹시나 사진 보고 위치 궁금하신 분들은 메일이나 댓글 남겨주십시오. 그러면 제가 그 캠핑 사이트 알려드릴게요. 거기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. 여름철에는 주변 마을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캠핑을 해도 되는데, 겨울철에는 산불 때문에 캠핑이 아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저희 두 번째 캠핑은 울진 바닷가에 갔어요. 위치는 구산해수욕장 근처였고요. 노지 캠핑이라다 보니까 이게 뭐 아무것도 장비도 없고 했었는데 진짜 재밌게 놀다 왔었습니다. 그리고 그 캠핑을 갔다 와서부터 이제 안주인님도 캠핑에 취미를 붙이기 시작한 거죠. 장비는 거의 다 비슷했었습니다. 첫 번째 갔었을 때랑 별 다를 게 없었어요. 거기는 덥지도 않았고 생각보다 벌레도 많이 없었고, 바닷가 근처라서 저희 아들도 진짜 좋아했고, 화장실도 노지 캠핑이었지만 400m 정도 걸어가면 화장실은 있었거든요. 물놀이 하고 나서 손도 씻고, 그 캠핑을 갔다 와서부터는 안주인님이 캠핑에 대한 매력을 이제 제대로 느낀 거죠. 첫 번째 캠핑보다 힘들지도 않았고, 게다가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밤에 캠리가 캠핑장 가가지고 해가 떨어진 상태에서 텐트를 쳤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. 그래서 저는 두 번째 갈 때는 일찍 출발했어요. 부산에서 3시간 정도 떨어진 위치였는데, 그때 아마 11시쯤에 일찍 출발해서 도착하니까 2시 정도 됐을 거고, 세팅 완료하니까 3시 정도 됐을 겁니다. 그때 기억에 두 번째 캠핑이었는데 어떤 분이 자전거를 타고 저희 뒤쪽에 사이트를 구축하시더라고요. 조그만한 백패킹 텐트하고 갖고 와가지고, 그래서 아 여기 텐트 쳐도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 안심을 했죠. 또 그리고 왜냐면 혼자서 불 지금 생각해보면 거기서 노지 캠핑을 하면서 뒷정리는 깔끔하게 했거든요. 쓰레기도 갖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 버리고 했는데, 그때 불질을 했었어요. 원래라면 지금 같으면 노지 캠핑 나가게 되면 불질은 절대 안 하죠. 물론 화로대에다 장작을 붙여서 했긴 했는데, 노지 캠핑 나가서 되도록이면 불멍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. 지금 고백하는 건데 그때는 불질을 했었습니다. 노지 캠핑 가가지고. 그리고 그 이후로는 불질을 안 했거든요. 왜냐면 찾아보니까 노지 캠핑 자체가 이게 합법적으로 취사하고 이렇게 돼 있는 공간이 많이 없더라고요. 노지 캠핑 관련된 얘기는 제가 이전에도 컨텐츠 만들었으니까 요 위에 링크 한번 타고 들어가셔서 제가 노지 캠핑에 대해서 얘기를 한 컨텐츠가 있거든요.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, 첫 번째 캠핑보다는 두 번째 캠핑이 진짜 기억에 좋게 남았어요. 그래갖고 캠핑이 이제 그때부터 캠핑을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나가게 됐죠. 그러다가 모모 친구 가족도 캠핑을 한대요. 그래갖고 저희가 노지 캠핑 갔다 온 사이트 사진을 보고 진짜 좋아하시면서 아 여기 사이트 어디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. 자기네들도 가고 싶다고 위치를 알려달라고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알려드렸거든요. 그분들이 거기 가셨어요. 거기 가셔서 이제 도착했다고 사진을 저희한테 찍어 보내셨는데, 그게 두 번째 캠핑 지나고 일주일이 채 안 됐을 겁니다. 그 사진을 저희 안주인님이 보자마자 아 또 가고 싶다, 새벽 2시, 새벽 아니다, 오후 10시였나? 짐을 쌌죠. 도착하니까 새벽 1시 밤에 텐트를 쳤는데, 이번에는 다른 팀이 이미 사이트를 잡고 계시니까 제가 텐트 구축하는데 도와도 주시고, 불도 그분들 랜턴이 있으니까 밝게 비춰주시고, 그래가지고 저녁인데도 첫 번째 캠핑에 비하면 쉽게 사이트를 구축했어요. 그렇게 세 번째 캠핑까지 마무리하게 됐어요. 캠핑이란 게 가보니까, 가서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는 텐트 치고 타프 치고 음식하고 설거지하고 쓰레기 치우고 이런 일련의 행위 자체가 집에서 하는 것보다는 힘들어요. 근데 갔다 와가지고 집에서 또 누워 있으면
이게 또 이상하게 생각이 난다니까. 그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. 그렇게 두 번째, 세 번째 캠핑을 가고 네 번째 캠핑은 단체 캠핑을 도전을 했죠. 그게 특정 브랜드에서 주최하는 You can't deny the fact that you are growing old.